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가! 한티입니다. 오늘 태풍 올지도 모른대요. 바람 많이 불어요. 하지만 더워요. 뭐 한국에 요즘 뭐 장마다 덥다고 하는데 여기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기 태국 방콕 물가가 비싼 걸로 유명하거든요. 하지만 이 방콕에서도 저렴하게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아닌 방법? 제가 살면서 터득한 뭔가 알려드릴게요. 여행에서 가장 큰 경비는요, 첫 번째 숙소고요, 두 번째는 항공편이에요. 그런데 항공편 같은 경우는 제가 비수기에 되게 싸게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닉신 신상근이 형님 집에서 제가 숙박비 없이 그냥 지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경비가 팍 절감이 됐죠. 그 다음 먹는 게 문제인데, 좀 유명하고 좀 으리으리한 럭셔리한 블링블링한 그런 식당 가라, 안 돼요. 여행을 뭐 4박 5일 뭐 6박 7일 이런 식으로 짧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관광을 할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가면 수개월 동안 그 현지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밥 한 끼 한 끼가 꽤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주로 길거리 음식 먹었거든요. 간판도 없고 메뉴도 없고 이 집에 뭐 파는지도 모르고 이렇거든요, 가격. 근데 아니, 남들이 먹는 걸 보고 제가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이 집에 도대체 무슨 음식을 하는지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데서 주로 사 먹었는데, 파타야에서 한 2,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2,400원 정도면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3,000원 이하로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못 먹어요. 반쯤 나눠서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방콕이 이게 파타야보다 이 도심이다 보니까 그 길거리 음식이 잘 없어요. 이유는 길에 사람이 안 걸어다녀요. 좀 봐봐요, 걷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항상 앞에 돌려보세요. 걷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트릿푸드들이 야시장식으로 어떤 재래시장 안에 몰려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장을 가려고 그러면 또 차가 있어야 돼요. 정리하면 태국 방콕에서 길거리 음식을 만나기가 좀 힘들어요. 일반 현지인들 사는 이런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터득한 방법은요, 뭐냐면 쇼핑몰을 활용하는 거예요. 방콕 시내 곳곳에 대형 쇼핑몰들이 많아요. 브랜드가 한 네다섯 개로 제가 볼 때 이렇게 추려지는데, 쇼핑몰들 지하에 혹은 뭐 몇 층에 푸드코트가 있거든요. 그거가 괜찮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보다 그 푸드코트들은 에어컨 틀어줍니다. 그런데 가격이 길거리 음식만큼 보다 막 몇 배 비싸고 이러진 않아요. 약간 더 비싸요. 예를 들어 방콕 시내에도 길거리 음식 중에 코치 음식은 길에 많아요. 간단하잖아. 뭐 그 반대로 조리 과정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기름에 튀기거나 숯불에 굽는 건데, 그게 개당 거의 태국 전역에서 거의 10바트로 공이래요. 그런데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 가면 그 똑같은 코치들을 파는데 대신 12바트. 바깥에 노점상이랑 코치가 똑같은 걸 팔거든요. 근데 가격이 12바트. 2바트가 더 비쌉니다. 2바트 얼마? 80원. 에어컨 바람 센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죠. 형님 집에서 5분 정도만 걸으면 나오는 대형 쇼핑몰이에요. 센트럴 라민트라. 제가 이 쇼핑몰에서 방콕 가서 가장 많이 밥을 사 먹었어요. 딱 먹는 메뉴가 딱 하나예요. 너무 맛있어요. 매일 먹어도 안 질려. 이 보시면
이게 센트럴이라고 하는 저게 보시면 센트럴이라고 하는 게 쇼핑몰 브랜드 이름이고요. 라민트라는 이 지역 이름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파타야에 가면요, 센트럴 파타야가 있어요. 센트럴이 브랜드 명입니다. 입장할게요. 진짜 저 지하 푸드코트 왔고요.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 이용하실 때 제 1단계, 일단은 어차피 다 현금 결제하실 거잖아요. 현금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푸드코트의 식당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를 충전합니다. 그리고 잔액이 있으면 다시 판매처에서 카드 보여주면 잔액을 딱 거슬러 줘요. 이런데 어딜까? 이렇게 이렇게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걸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개 많이 먹어봤는데 이 집 음식이 제일 입에 맞아요. 이런 음식을 팔거든요. 이 영어가 좀 등기돼 있어. 가격 보시면 쭉 있는데 제가 늘 먹는 음식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60바트짜리인데 이게 보시면 다 노랗죠, 밥이. 이게 카레로 볶은 거예요. 근데 이게 60바트니까 우리 돈으로 2,400원. 이 그림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네, 사와디카. 사와디카. 넘버 3. 이렇게 주문하면요, 그릇 보이죠? 이 그릇이 이 집의 그릇이 아니라 이 푸드코트 전체 식당이 공용하는 그릇이에요. 이렇게 국물 맛있어요, 이거. 나 오이 항상 꼬면 오이 많이 달라. 저렇게 밥은 꽃에서 저렇게 큽니다. 맛있어. 오케이. 오케이, 가. 그거 많이, 이거, more. more, more, more. 네, 볶음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맛있어. 오, 예. 그리고 소스. 소스예요. 다른 소스는 못 먹겠던데 저 소스는 먹을 만했어. 이렇게 꺾은가? 그리고 대형 쇼핑몰 푸드코트 이 식당들이 좋은 게 굉장히 위생적이에요. 이렇게 딱 이러고 항상 챙기시고요. 그리고 아무 자리나 착착합니다. 겁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식당들이 점심, 저녁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데 제가 여기 와봤는데 아침에도 왔고 저녁에도 와봤는데 대충 없어요. 지금 한 3시쯤 됐거든요. 사람들 겁나 많아요. I've been dreaming on in my head like I've seen it. A life worth living is a life. 또 하나 푸드코트 오실 때 그 식당 매장들에서도 물을 파는데요, 거기서 사지 마시고요. 더 비싸요. 여기 바로 그 마켓이 있어요. 슈퍼마켓. 거기도 쌉니다. 여기서 물 하나 사세요. 제가 이게 너무 좋아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이제 이 음식의 핵심인데요. 카레가 아니라 컬입니다. 닭이에요, 닭. 굉장히
진짜 많이 돼요. 맛이 엄청나게 깊어요. 이런 노란색 허리로 만든 음식들이 형님 말로는 이게 태국의 북부 쪽 음식이래요. 대표로 치앙마이. 닭국물이에요, 닭국물. 2,400원. 너무 맛있어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이걸 이렇게 한번 굴립니다. 이 커리가 굉장히 깊거든요, 맛이. 내가 볼 때 이거 닭뼈든 돼지뼈든 소뼈든 사골을 써. 아니면 이렇게 묵직한 맛이 안 나요. 2,400원으로 한 끼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여행 경비 확 줄어들죠. 저는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뭐 키우죠. 이 그릇을 반납 안 하고요. 이 자리에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치워줘. 아, 이렇게 치워주죠? 이 매들 그릇이 전식당이랑 공유해요. 그래서 그릇이 다 똑같은데. 대형 쇼핑몰 모든 푸드코트가 설거지거리를 안 치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당들은 자기가 직접 어디서 반납을 해야 돼. 이렇게 리테인 셸프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드코트에서 이렇게 카드를 이용해서 충전하는 식으로 결제하는 이 시스템이 장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기본 사람이 많아요. 막 줄도 서거든요, 어떤 식당에. 그런데 일일이 막 돈 주고 거슬러 하고 하면 이 자체가 시간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삐까 뜯으면 자동으로 차감되고. 또 하나, 저는 이거 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기 식당에 있는 점포들이 그 사장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대부분 알바나 이런 사람들인데 현금을 주면 삥당할 수도 있대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삥당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제하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바로 결제 받는 식당도 있는데, 그런 식당은 식당이 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현장에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충전해야 됩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카레를 아예 여기다 말아버리자. 밥이 되게 매력적이네. 제가 또 들은 바로는요, 이런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넓잖아요. 시즌별로 축제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노점상들을 모집해가지고 축제를 벌여버린대요. 그러니까 밤에. 그것도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콕 생활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괜찮아, 좋아. 쇼핑몰에는 일단은 사람이 물건을 사든 안 사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음식 가격을 일단은 굉장히 후레 쳐가지고 낮게 잡아버리고, 뭔가 축제들 막 이런 걸 쇼핑몰을 주관해서 야시장을 막 열어버려요. 마지막 한 숟갈.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 라민트라 말고 다른 지역에 센터를 가도 이 매장이 있으면 이 음식이 반드시 있습니다.